지난겨울 미사팬이라는 신조어를 하며 수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멋진 남자 소지섭 씨가 바로 오늘 오후 1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필승 무대로 입소했습니다. 서울이요. 부산에서 왔대요. 이날 훈련소에는 2시간 전부터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유, 또 이렇게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예. 아들 보내는 심정으로 훈련소 앞까지 지쳐오신 어머니 팬부터. 네. 얼마나 좋아하세요, 소지섭 씨? 많이 좋아요. 가장 그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있다. 발리에서 생긴 일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요? 수원서요. 수원서요? 네. 아, 좀 가깝네요. 수원서 왔어요. 친구 여러 명 있어요. 어떤 면이 좋으세요? 소지섭이요? 다 좋아. 어떡해. 오늘 하나라고 집을 수가 없어. 지금 나오신 분 혹시 그 박가니 한번 계속. 아니요, 애들이 당원해줘요. 애들이요? 네, 우리 딸들이. 그래서 왔어요. 따님분은 안 오시고. 아, 따님들은 못 오고 엄마만 와요, 맨날. 어떡해. 자, 우리 학교 빼먹고 왔나요? 학생 부모님 수업마저 포기하고 나온 열혈 팬까지. 아쉬워하는 수많은 팬과 취재진 사이에서 발을 동동 구른 또 한 명의 팬이 있었습니다. 소지섭 씨를 보기에 열도를 거는 일본 팬인데요. 외국인은 안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대요. 그만 눈물을 퍼뜨리고 맙니다. 드디어 소지섭 씨의 차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훈련소 앞을 가득 메운 팬과 취재역에 소지섭 씨가 조금 당황한 기색인데요. 지섭 씨 한마디만 해주시죠. 지섭 씨 한마디만요. 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네. 작게 자른 머리에 모자를 쓴 소지섭 씨가 걸어나오자 추위 속에서 기다렸던 팬들은 지섭 제일 좋아를 외치며 그를 보내는 섭섭한 심정을 달렸는데요. 소지섭 씨는 연신 밝은 얼굴로 추위 속에서 자신을 기다려준 고마운 팬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서! 오늘 그 기분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뭐 좋은 꿈 꾸셨, 아유! 어제 뭐 좋은 꿈 꾸셨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군대시 경례 포즈를 외치던 취재진들의 요구에 소지섭 씨는 모자를 벗으며 정중히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요. 짧게 자른 머리도 너무 멋있죠. 지금 군대한테 심정은 어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주머니요. 군대 생활 열심히 잘하시고요.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우리는 영원히 편찮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오세요. 잘 봐주라고. 소지섭 씨 파이팅. 소지섭 씨 파이팅. 오늘 입사한 소지섭 씨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몸 건강히 훈련 잘 마치시고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